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부안 핵폐기장 논란이 시작되고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평온하던 고을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위가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지역경제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폭력 충돌은 잠시 수그러진 듯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평화일 뿐입니다. PD수첩이 다시 부안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밤 부안읍내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 사이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부상자와 그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전 의료진이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부상자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신원도 일일이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얼마 30명이에요 벌써? 근데 지금 한 몇 명 파악이 안 돼요. 혹시 저기 유독한 분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감기가 있다고. 이날의 총궐기 대회는 주민투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군민들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점거하자 경찰과 시위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올라가서 이쪽으로 비키세요.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으면 던 겁니다. 한 군민과 의경 간의 충돌을 시작으로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61개 중대 6,500여 명의 전의경을 부안읍에 투입, 불법 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압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부안 군민을 더욱 자극하기만 했습니다. 도망가던 군민을 추격하는 전의경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19일 밤 내내 부안읍내엔 불길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부안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각 당 정치인들이 대거 부안으로 향했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에 그걸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촛불 시위할 때 그렇게 왜 알아도 평화 시위할 때는 그렇게 한 번도 오셔서 진실을 알라고를 안 하시고 왜 피만 터지면 이렇게 언론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만 몰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억울함을 모두 토로하겠다는 군민들이 성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들까지 찾아와 부안 사태의 심각함을 증언했습니다.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며 시위를 계속해온 군민들에겐 참여정부와 경찰에 대한 울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도 머리가 깨지고 빼서 이렇게 할바를 사서 썼습니다. 이게 방패로 맞은 할바입니다. 이렇게 이게 맞아가지고 튀어나가지고 머리가 깨져갖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피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장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무장을 해요. 그걸 준비 안 하시고 우리는 다 분노입니다. 부안성당의 문규현 주임 신부는 지난 14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왔습니다. 둥기로 막아서 그냥 넘어졌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냥 발로 짓밟고 이렇게 찍고 그새 일어나서 돌이 보이는데요. 이 돌을 치우고 싶은 생각보다도 돌을 던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럴 때 이 주민들이 어쩌겠습니까? 11월 19일 부안 사태 이후 경찰은 2천여 명의 전의경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부안엔 총 75개 중대 8천여 명의 경찰력이 주둔하게 되면서 경찰 계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북 경찰청장이 각 당 정치인에게 빼놓지 않고 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 그 이 박가스병이나 소주병에다 염산을 부어가지고 던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밤에 던져버리면은 이게 비산되고 그러면 애들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냄새가 난다고 확인하면 이게 염산이에요. 그래서 병력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경찰에 의하면 지난 11월 17일 밤 주민들이 전경을 향해 염산이 담긴 병을 투척했다는 것입니다. 염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때 당시에 상황 보고를 할 때 민병이 예. 날아와서 깨졌는데 염산 냄새가 지속하게 납니다 하는 무전 보고를 드렸어요. 염산 냄새요? 네, 염산이 나온 걸로 그래가지고 예, 뭐 다른 저 우리 지역신문 기자들도 예. 당시에 그 염산이 나온 걸로 이렇게 저기 옆에서 확인하는 기자들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기자는 염산임을 어떻게 확인했을까? 거기서 염산이다라는 소리를 누가 했나요? 아니면 예,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선생님이 세워보는 냄새 맡고 예. 염산이라고 그러는데 염산 맞다. 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염산이다라고 그랬나요? 예예예. 예, 예. 그 중대장도 그랬고 다음에 그 후회하던 성경대로도 후회하던 분이 물었거든요. 부안군 대책위는 시위대의 염산 투척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부상자까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상자가 있어요. 부상자가. 시위대가 이 던진 그 염산으로 보이는 물질에 맞았는데 눈 주위가 느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그 병원으로 후송을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 병명을 소견서를 받아보니까 안면부 화학적고 화상 그렇게 나왔네요. 취재진은 당시 전의경들을 치료한 의사를 찾았습니다. 한 번에 막 7~8명씩 한 대팀이 왔거든요. 그럼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주위 애들이 흥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이거 염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예, 예 네, 하지 마. 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그때 경찰들이 각 팀에 한 명씩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케미칼 번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게 중요한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염산 아니라 제가 분명히 밝혔고요. 휘발성 종류, 예를 들어서 신나나 아니면 휘발유 같은 그런 물질에 의해서 그 손상을 입은 거고요. 계속 나왔었습니다. 담당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대의 염산 투척을 기정사실화해왔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선량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관자, 궁자만 붙으면 혐오감이 생기고 증오감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당해왔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지금 넉 달째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19일 부안 사태 당시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이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화염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농기구들이 시위용품으로 등장하면서 부안 군민들의 과격한 시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부 객기 사람들은 딴짓은 부안 사람들이 폭도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부안에 가서 보면은 다 인정을 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안 사람들 참 억울하다라고 전부 다 말하는데 이 현실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안 사람을 폭도라고 지금 몰아세운다고. 이건 아니다고 지금 이게. 우리가 폭도가니? 군민들의 시위가 급격히 과격해졌던 시기에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새끼 사진 찍었어 빨리 나와봐. 연말 실시로 우리 11월 19일 사태는 정부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해줘야지. 아까처럼 욕을 한마디 해야 맛이 나지 그냥. 욕하고 지금 해볼라니까. 여기 아니 12월 달 안으로 하는 겁니까? 앞장서는 겁니까? 앞장서. 예, 앞장서 결론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끝내야지. 지켜본 느낌은 대다수의 군민들은 상당히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그 격렬한 장면이 서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인구의 회자가 되고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는 이런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주 좋은 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밥을 안 줘요. 바깥에 마당에다 세워놨어요. 밥 안 주면 조금 기다리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영하 한 15도 돼요. 그런데도 밥을 먹고 여기서는 계속 잡담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영하 15도 되는데 계속 방치하면요. 그 사람이 낯을 들고
망치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편하게 먹은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아 저놈도 왜 가격해졌어? 그거 안 되거든요. 네, 이 정작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이 주민들과 경찰 병력들 사이에 애꿎은 싸움만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능희 PD, 지금 사태 직후에 투입된 공권력 수가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부안읍의 인구가 약 2만 2천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전의경의 수가 8천 명. 이것은 부안읍 성인 남자의 숫자와 맞먹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 부안의 민심을 취재했습니다. 19일 시위 후 부안 톨게이트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전의경 부대입니다. 경찰 계엄화, 군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 그러지요. 쳐다보고 자꾸 훑어보면 쳐다봐지고 그러지요. 무서운 게 막 볼볼볼 떨릴 때도 있는데 막 저거 막 뒤 막 번덕번덕 보면 막 볼볼볼 떨리더만 나는. 최근 군민들 사이에선 경찰 병력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입니다. 72이 오면은 내가 이게 이게 처음 꼴보요.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널 정부에서 뭐 하는 짓이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감자 그렇게 있어. 늙은 년들 뭐들 나왔냐? 늙은 년들 뭐들 나오냐고. 늙은 년이라. 어머니. 아, 그런 게 달라들었지. 내가 우리가 얘 달라들어. 그리고 너가 딸려 내놓으라고. 어? 그게 말이야? 지난 5개월간 부안의 시위가 격화될 때마다 경찰 병력은 추가 배치되어 왔습니다. 애초 군민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찰 병력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군민에게 폭행당한 의경이 알고 보니 부안군 출신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맞았다는 애가 하서애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걔를 때린 거예요, 부안애를. 그러니 이제 한 아줌마 그걸 알고 막 막었는데 시민들이 막 격분을 해갖고 당신은 뭐냐고 그 여자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의경 아들을 둔 김 씨 부부는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 진압을 하러 온 아들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맨손이었고 그래도 그 애들은 방패도 있고 곤봉도 있고 또 뭐요 그 이렇게 핑기는 거 수화기? 수화기도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맨몸으로 쥐 뜯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뒤에서 우리 아들이 뜯겨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 보셨어요 직접? 네. 그러니까 군민들이 확 잡아채는 걸 보셨군요. 군민들이 나오면서 막 펑펑펑펑 울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기는지 이 현실이. 가끔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 이들은 서로 시위에서 몸조심하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조심할게. 너도 몸 조심하고 응? 또 부안 군민들 또 후들 치지 마라 혹시라도. 응? 알았지? 미워하지 말고. 비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남편 김 씨는 여전히 전의경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찾기 위한 국민 보고 쳐다라도 보고 싶어서 그쪽 가면 이쪽은 또 이제 시장 골목 쪽으로 가요. 보기 싫다 이거예요. 아저씨는 반. 애들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자식을 현에 보내서 지금 자식이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갔다 이렇게 쳐다라도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원수 같은 놈을 왜 보고 다니? 부안 군민을 찍고 그러니까 싸워요, 다쳐서 그렇게 많이 다쳤잖아요. 우리 아들도 다쳤을까 또 걱정도 되고 이쪽도 군민이 다치면 또 다친 것도 안타까워. 진짜 열받아요 지금 열받아. 부안의 핵폐기장 유치 반대 시위가 있었던 5개월간 시위 관련 부상을 당했던 전의경들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군민과 경찰 병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으로 부안의 질서를 잡겠다는 정부 측의 의지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19일 사태 이후 경찰 측은 주민들의 촛불 집회용 연단을 강제 철거하며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뭐 일반 시민들 화를 지금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밤마다 부안읍에선 경찰과 군민들 간의 산발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5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군민들의 분노를 공권력 투입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부안의 험악한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소리 높여 하세요. 돌도 던지세요. 계란도 던지고. 여러분들께서 부안군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안군을 사랑하는 군수입니다. 지난 9월 내소사에서 흥분한 군민들이 김종규 군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청 등 관공서에 대한 경계 경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한 몇몇 관변 인사가 테러 위협을 당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국회 산자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종규 군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부안은 예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다가 이제 공권력이 확보되면서 찬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터전이 마련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찬성과 반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대규모 공권력 투입 이유가 반대 측이 조성하는 공포 분위기 해소임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지금 찬성하는 사람 또 찬성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라는 점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만 참여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에선 소수의 찬성 주민들이 반대 측에 의해 테러를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 맞고 찬성했고 돌 맞고 뭔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 진세면에서.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없어요 여기서. 취재진은 부안의 현장 파출소를 찾아 찬성 측 주민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3개 이면에 그동안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테러나 린치가 있었어요? 돌을 던지거나 욕을 써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 좀 진짜 제가 수사를 했지. 전혀 없었단 말이죠. 다만 대규모 시위 도중 일부 상가 유리창이 돌에 맞아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사고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재진은 지난 주말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의 인솔로 영광 핵발전소를 견학 시찰 가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시찰 갔다 와서 해코지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러나 찬성과 반대로 갈리면서 군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갔다 오면 동네에서 무슨 그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다고도 보지 오직 찍히지 이게. 찍힌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는 부안 출신 한수원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뭐 협박이나 뭐 맞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뭐 욕설을 듣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 아. 과정에서 왜 이렇게 부안 주민에서 부안 주민들을 이간질을 시키냐 그런 말을 들었고요. 홍보 과정에서는 다른 분들이 저를 이제 생각해 주신 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몸 조심해라. 위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찬반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파장금항에 그려진 핵 반대 심볼 위엔 찬성 측이 발전이라고 덧칠해 놓았습니다. 반대 측이 붙여놓은 유인물도 훼손되기 일쑤입니다. 지나친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억압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에게 반대 목소리만 내면은 죽일 놈 살릴 놈을 자꾸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반목 갈등을 벗어나서 또 서로 간에 증오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에 무질서해 보이는 부안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이미 깊게 고립한 찬반 양측의 갈등과 반목까지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정말 그 시골의 농촌 마을에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가지고 그 공동체만 붕괴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정부가 책임집니까? 그 이후에 보상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부안 주민들의 자유로운 찬반 토론 분위기의 확보 중요합니다만은 왜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의 확보에는 소홀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동훈 PD, 지금 여름에 시작된 시위가 벌써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유치 반대 운동에 매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안의 경제는 지금 빈사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짓던 농사까지 팽개치고 반대 활동에 나선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유치 반대에 나섰던 것인지 부안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봤습니다. 핵폐기장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부안 군민들의 생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로는 외지인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한 7, 80% 줄었어요. 7, 80%.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도 보셨잖아요. 일요일인데. 이 시간이면 지금 이 앞에가 완전히 주차장이 돼야 돼요. 근데 차 지나다니는 차가 없잖아요. 여러모로 일단 주민들이 안 나오고 예, 그 어떤 그 공포의 그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걸 인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한 8시 오면은 한 7시부터 또 끊어져 버려요 주민들이. 해피기장 농산물 누가 와서 먹나요? 우리 땅이 해피기장 누가 진짜 7월달부터 계속 시위했잖아요. 촛불 시위를. 여기 있는데. 그리고 많이 집회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거의 일손을 다 놓다시피 하고 핵폐기장 쪽에 공참으로들 많이들 가가지고 네, 아예 흉작이에요. 이미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반대운동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시위에 매달려왔다고 합니다. 부안에서 남아도는 건 계란밖에 없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여름부터 시작된 대규모 시위와 무관치 않습니다. 원래는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복날 닭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닭이 줄어들면서 계란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계약된 물량이 나오는데 닭을 잡아낼 시간이 없잖아요, 여름에. 김장철에도 한산한 모습. 국민들은 먹고 사는 일도 뒷전인 듯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장사 안 하고 지금 대낮에 가시는 거예요? 아, 참 생업 포기하시고. 그래, 사람이 그닥 땡겨. 이 기사도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장사 잘 되는 거지. 반대측 국민들에겐 시위가 일상생활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마을 담벼락마다 적힌 격한 구호들이 유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짐작케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수막 단속반과 유치 반대 군민들 간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치 반대 현수막은 내거는 족족 철거당하기 일쑤고 군민들은 대신 갖가지 묘안을 짜냈습니다. 우리가 이게 프랑카드를 띄가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글씨를 갖다 쓰자 배낭보라. 배낭보라 쓰면 배낭보는 지금 담은 허물지 못할 거 아니냐 가지고 지금 이 면사무소라 참 글씨를 써버리고 지붕에다가 다시 뺑기를 칠해가지고 쓸 거냐 앞으로. 구속자 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30여 명이 구속된 것을 포함 90여 명의 군민들이 이미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실로 구속자가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입니다. 할머니도 그 촛불 집회 나가셨어요? 나가지 나도. 나도 나오고 외눈도 나오고 아들은 지방 아무 죄도 없는데 아들은 지방 데려가고. 참 우리 아들은 누구 하나 턱 때리도 못 하는데, 응? 뒤에서 장구나 메고 있고 오는데, 이 참놈들이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들어가는가 보다. 그동안 170여 차례나 열린 반대 시위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겼고, 이 중 40여 명은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시위 도중 정경의 방패를 맞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는 전선희 씨. 설상가상 남편은 시위 도중 빈 콜라병을 던지다 연행,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던져 폭력을 행사하여 연애는 가보셨어요? 구속된 남편? 못 갔어요. 몸이 이래가지고 가볼 못했죠. 그게 마음만 지금 아프가지고 죽겠다니까. 지난주 금요일 경찰은 평화 집회가 성사되면
단계적으로 경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촛불 집회에서 군민 40여 명이 연행되자 민심은 다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5개월간 시위를 강행해온 핵폐기장 유치 반대 측 군민들. 그들은 언론과 일부 외지인들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부안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요구하기 정부에다가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핵 이거를 자꾸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억울하지 이거는. 우리는 핵 폐기장보다도 우리는 우리 생존권이 달렸어요. 우리가 언제 크게 길 닦아달라, 큰 건물 지어달라 이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듯이 저희들이 피땀 흘려서 저희들이 벌은 돈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 관련 시설의 지역 유치가 수월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한 관리를 자신한다고 해도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결국 유럽 몇몇 국가는 에너지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의 일종으로 보는 일부의 따가운 시선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설치가 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정부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홍보만 믿고 가만히 있을까 하는 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안 주민들의 그 분노를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저희들이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만을 가고 그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는 라니 섬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정부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까지도 최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 위험한 물질을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얼마나 큰 일이냐.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핵폐기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강도 높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위도면의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현금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상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못해서 쓰레기장 하나 만들어도 다만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하나 세워주고 뭐 다만 콩고물이라도 주는 그런 유치인데 하다못해 이런 큰 북적 사업을 하는데 그냥 말 걷느냐 저희들 생각이에요. 저희들 생각인데 국가에서는 이런 뜻을 확고한 뜻이 없다 보니까 저희 유치위원회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직접 나서 현금 보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장관들의 엇갈리는 발언이 있은 뒤였습니다. 적지 않은 위도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현금 보상의 기대감을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사업조차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그 환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 걱정스럽습니다. 그분들 금년 겨울 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버는 물고 없으니 폭포거지요. 다 감정만 쌓였지. 8억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찬성 도장을 찍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안 되면 누가 준대요? 그런 소리 마셔요. 아이씨들도 지금 밭자 쓰고 가면 돈을 주고 가지요. 예. 그러는데 우리도 이도 땅을 주는데 그냥 줄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거나 다 피참 가지지.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살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크다큰 엄마! 우리 섬을 준다니 누가 그냥 준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7월 11일 오전, 부안 군수는 군의회의 찬반 투표가 있기 전 전격적으로 유치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뒤 대통령의 격려 전화와 언론의 대서특필로 유치는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그 정부가 산자부나 이런 데서 부안 군수가 유치 신청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 군의회도 의견을 받고 주민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유보해 줄게. 그다음에 신청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유치 선언 기자회견 바로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군수와 정부의 결정에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손을 놓고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 등을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수와 정부는 강행 의지만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퇴로는 저는 유토가 제 고향이고 유토에 가서 살 겁니다. 내 묘비에 민선 3기 양성자 가수지와 원전 수공을 유치한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른바 이제 효율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뭐 밀어붙이는 이걸 이제 어떤 효율성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었던 이 패러다임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었던 겁니다. 정부는 지난 90년대 안면도와 구롭도에 핵폐기장 설치를 결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연거푸 물러섰습니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지자체장의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고시를 변경했습니다. 2003년 겨울, 부안 군민들의 분노는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이 뭐냐? 어딘가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반발하면 물러나는 일만 반복을 해왔지. 처음부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고 들어가 본 일이 없지 않냐? 89년에 안면도 사태에서 왜 교훈을 못 배우느냐? 이 사건은 안면도의 완전한 재판이다. 이렇게 나가면. 네, 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 이 군부 독재 시절의 행태를 왜 참여정부에서까지 답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동훈 PD, 지난 5개월 동안 이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부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책기관의 공동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화는 결렬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와 대책기관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조건 없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일 정부와 부안 대책위는 전격적으로 대화기구 설립에 합의합니다. 양측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약속하면서 대책위와 부안 주민들은 41일간의 등교 거부를 철회했습니다. 부안 사태 해결의 기대감이 높아졌음은 물론입니다. 대화에 임하면서 등교 거부를 풀었고 그 다음에 촛불 시위도 매일같이 격하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크게 하고 매일매일 조그맣게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누그러뜨렸고 처음 대화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서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양측이 대표당 구성으로 이미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뒤인 10월 24일 드디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는 극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비민주적 사업 방식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원인들을 진단해내고 그 해법을 구하는 것이 협의기구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유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치신청을 했다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주민들이 가장 불안한 게 안전성 아니냐. 현재에서 핵은 죽음이고 뭐 애를 못 낳고 이런 얘기들이 막 이런비다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대화 테이블에서 정부 측은 외부 인사, 즉 일부 환경단체의 과도한 선전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핵폐기장 유치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체르노빌 폭발 사고로 인한 기형아,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이 시설에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처럼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의 주민들께서 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동에 넘어가서 그러는 것이다. 단순하고 무식한 뭔 모르는 부안 주민들이 순진한 주민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핵반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입장을 정부도 갖고 있고 언론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반면 부안 대책위 측은 유치 신청 직후 부안 현지에 사무소를 설립한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활동에 대해 동결, 나아가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유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부안군 위도면은 현재 핵폐기장 유치 후보지일 뿐입니다. 지질조사 등 각종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 뒤 내년 7월 지정고시한다는 것이 정부 일정입니다. 부안군 공무원을 58명 증원 허가를 했고 또 한수원 부안사무소 건물을 발주를 했고 그리고 그 이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안군 출신의 한수원 직원 30명을 모집을 했고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일들은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가야지. 또한 대책위는 산자부와 한수원 부안지사가 각종 물품 공세로 군민들을 매수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열린 심포지엄에 다녀온 군민들은 한수원으로부터 10여 만 원 상당의 범랑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는 이 먼 길까지 오셨으니 그냥 그 먼 길에 오신 그 정표로 그냥 기념품 쪼로 그걸 이제 범랑 세트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안 반대 대책위에서는 주민들을 무슨 금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지껏 한전에서 뭐 전구 땀 하나 준 일도 없는데 요새 갑자기 뭐 형광등을 주고 전구 땀을 돌리고 이거 말이 됩니까? 지혜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뭐 영세민을 챙기고 뭐 노약자를 챙기고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전구 땀이나 형광등 담아 그런 걸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측과 대책위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논쟁만 거듭하고 있을 때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 집회는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대화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열린 축제와 같은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공전만 거듭하던 대화기구에선 이후 한 장의 문서로 각자의 입장을 좁혀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차이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11월 13일 대책위는 고건 총리에게 에너지 대책기구 설립과 한수원 등의 활동 동결 등 두 가지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책위는 이 동결의 의미를 한수원 등의 활동 자체를 잠정 중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열린 네 번째 대화. 양측은 정작 에너지 대책기구는 논의도 못한 채 이 동결의 의미를 두고 2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동결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현상 유지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니 이제까지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그게 어째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임금 동결을 봐라. 임금 동결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그런 식 주장을 했었어요. 대책위 측 김인경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협의위원직을 사퇴할 뜻을 비췄습니다. 부안 사태 이후 처음 마련된 대화 테이블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유치 강행만을 고집한다고 주장하며 대화기구의 설립 의도조차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관료들 생각에서는 우리 같은 반대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면은 팍 밀어붙여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부안이도가 아닌 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저항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이도에 우리는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상 양측의 대화 의지가 상실된 후 대책위 측 중재인인 최병모 변호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투표 연내 실시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가능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번엔 부안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핵폐기장 백지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군민들과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진짜 말도 아니다. 대책위만 막 뭐라 그랬죠. 대책위 위에서 일하는 분들만. 우리는 백지화로 가야 하는데 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냐고. 상임 집행위원을 열어서 격론 끝에 일단 그 최 변호사께서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자라는 것을 한 발 양보한 거죠. 정부 측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도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야 12월 말은 너무 빠르다 좀
논의해서 그걸 협의를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유여야 한다는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며 실시 시기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 보고 좀 1년 이상 이 상태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건 정부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에 하자는 얘기는 결코 주민투표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1월 17일과 19일 부안의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가스통이 나뒹굴고 화염병이 난무했습니다.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안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안을 지금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 맨 뭐 입어오고 뭐 숨 뺏기 먹는 게 그 선생님 싸우는 데 그까지 싸우는 것이죠. 지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 측에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 즉 내년 2월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각계의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원전 수거물 처리장 건설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이고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손상된 신뢰와 그 공권력의 자기 직무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례가 그 이후에 또 이제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그 준용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이제 학습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5개월씩이나 끌지 않고도 부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몇 번의 기회를 정부는 번번이 놓쳐왔습니다. 대결이냐 해결이냐 이제 정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네, 이 최근 대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크게 반대한다면 물리수는 이때, 물리는 모양새는 갖추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양새를 위해서 이미 5개월째 일상이 무너져버린 부안 사람들,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빨리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